1985년도쯤에 사슴을 이렇게 죽도 쪽에서 키우다가 경제성이 없어져가지고 그대로 방치한 후에 그 현재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그대로 나가지고 세 명의 축산업자들이 사슴 10여 마리를 들여온 게 사건의 시작이었다는데요. 사슴의 개체수는 점점 늘어났고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될 정도로 안마도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.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죠. 이거 막 난리가 난 거예요. 이거 다 너도나도 할 거 없이 다 책임져라. 그 사슴 풀어놓은 사람하고 이제 막 법정 싸움까지 가려고 했는데 하나하나 보상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 포기를 하겠다. 이제 한 분 해갖고 이제 다 포기를 하게 된 거예요. 결국 3년 전 마지막 축산업자가 소유권을 포기했는데요. 그 전에는 저희가 처리를 하고 싶어도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없었어요. 일단은 이제 소유권이 이제 안 받으러 왔으니까 이제는 이 사슴을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. 어허.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자 상황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. 문제가 곧 해결될 거라 기대에 부풀었던 주민들. 하지만 안마도의 사슴 문제는 그리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. 어촌 계장은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는데요. 안마도를 중심으로 주변의 섬들까지 사슴들이 출몰한다는 겁니다. 다른 섬에도요? 이쪽으로 해 보이죠? 네? 저기 한 마리 보이는데 저기. 배를 타고 가면서도 쉽게 사슴을 볼 수 있었는데요. 저기 어떻게 갔을까? 무인도인데. 다른 섬에도 사슴을 풀었던 걸까요? 그리고 여기 있는 사슴이 저희 안마도로 옮겨가고 사슴이 물속에서 수영해서 옮겨가니까 수영을 해요? 바다로 그 건너 갔다 왔다가 하고 직접 보신 적 있어요? 예. 지금 이게 지금 다 수영했다는 사슴? 진짜 바다 수영을요? 지금 오도에서 안마도로 지금 수영하고 오는 길이거든요. 이야, 너무 놀랍네요. 수영하는 게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. 처음 봐요. 예, 이 아들이 이제 5월 달쯤 되면은 물에 수영을 해서 앙복을 해요. 왔다 갔다 해요. 이제 교미철이나 이제 이때 되면은 많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죠. 와, 섬과 섬 사이를 헤엄쳐 이동한다는 사슴떼. 몇십 마리씩 무리지어 이동하는 것도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아니, 수영을 너무 잘하는데요? 산에 살잖아요, 원래. 그렇죠. 이야. 주민들이 우연히 찍은 영상인데요. 사슴의 이동이 워낙 잦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찍는다고 합니다. 봐도 참 신기합니다. 와. 이렇게 헤엄친 사슴들이 자리 잡은 섬. 푸른 바다가 인상적인 성만도입니다. 주민 11명이 살고 있는데요. 성만도 주민들은 매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. 처음에는 이렇게 개체수가 늘어날 줄 모르고 이렇게 막 건너오면은 여기서 바다에서 건너오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게 주민들이. 이곳에선 더 쉽게 사슴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. 저걸 떨어리. 여기에서 봐도 잘 보이요. 실제로 바로 사슴을 만났습니다. 계속 아래만 쳐다보고 있어요. 쟤네들이 세금도 안 내고 풀 다 뜯어먹고 저렇게 살고 있어요. 세금 안 내죠, 당연히. 주민들 속도 모르고 참 평화롭네요, 그냥. 배가 쉽게 들어올 수 없어 안마도보다 더 고립된 섬이라는 성만도.